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통합. 우리는 그것을 인더스트리 4.0이라 부릅니다. 인더스트리 4.0은 생산 과정의 전 공정을 ICT 기술을 통해 연결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생산 설비를 지능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통신 기술로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5G 통신망입니다. 5G는 5th generation의 약자로 4G보다 20배 빠른 속도와 10분의 1배 지연 시간을 가진 통신 기술입니다. 5G 통신 기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스마트 팩토리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통신 사업자가 관리하는 5G 상용 통신망은 공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없으며 공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 5G라는 이름의 5G 특화망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5G 특화망이란 기존 통신 사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이 필요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 지정받아 제한된 구역에서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사용하는 소규모 맞춤형 5G 통신 네트워크입니다. 공장은 5G 특화망으로 내부 전용망을 구성하여 공장별 통신 요구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적화된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소요시간과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제조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5G망의 커버리지를 확대하여 공장을 중단 없이 운영하고 제조 공정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5G 특화망과 제조 운영 체제를 통합하여 공장의 IT 자산으로 두어 공장이 자체적으로 5G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5G 특화망과 제조 운영 체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 CTR 창원 공장입니다. 60여 개의 생산 라인 중 13개 세부 공정으로 구성된 볼 조인트 라인과 AMR을 5G 특화망을 통해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설비 운용, 이설 및 교체를 용이하게 하고 AMR을 실시간 감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G 특화망을 AAS 디지털 트윈으로 통합 관리하는 유즈 케이스를 구현 실증하여 5G 특화망을 IT 자산의 일부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CTR 창원 공장의 5G 특화망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G 코어는 유저 이퀴먼트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공장 설비 간 데이터 통신을 수행합니다. 이런 공장의 자산들은 제조 운영 체제인 MOS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5G 특화망의 기대 효과로는 IT와 OT 융합 지능화 공장을 구현하여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통한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인더스트리별 클러스터 기반을 확산하여 전 가치사슬 연결 디지털 트윈 전환,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현과 같은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5G 특화망과 MOS의 통합으로 전 공정을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발전 예정입니다. 또한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5G 특화망을 중소중견기업용 데이터 운용 관리에 최적화된 제조 운영 체제와 연동하는 보급형 패키지들을 개발하여 공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이 보급형 패키지로 향후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로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혁신과 제조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여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